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부양차 말고는 뭐 여기 그냥 있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옆에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계실 분들은 계시고. 자, 그러면 제 첫째 꼭지 마당은 여러분들의 간에 2022년 1년 동안 그리고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깽마귀 타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깽마귀 타령 시작하겠습니다.
좋았다. 사는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보시고 한번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낙동공항에 쓰는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에서 예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낙동국악예술원 대표 김도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북구에 사라져가는 민요, 토속민요를 발굴해서 계속 이제 만들고 장작도 하고 그래서 많이 또 알리려고 지금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 토속민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공연도 많이 봐주세요. 네, 원장님 저기 어디 토속민요를 배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뭐 아, 토속민요 배우시려면 부산 구포역에 열차 타고 오시거나 구포역 광장 옆에 딱 오시면 낙동국악예술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토속민요 체험도 가능하고 예,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차도 드시고 예, 항상 오시면 됩니다. 이게 오시면 민요도 할 수 있고 뭐 또 뭐 춤도 할 수 있고 예, 학춤도 하고 하니까 춤도 할 수 있고 예,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예. 언제든지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스포트는 하루하루 진보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과 호흡을 맞춥니다. 힐링과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루며 생의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지향합니다. 제 채널은 문턱이 없으며 기아의 성공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톡으로 신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